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당 대표가 작심하고 사과를 하기로 했으면 남자답게 깨끗하게 그렇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것에 그쳤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뒤끝을 남길 필요가 있을까? 당 대표 스스로 자신이 행하는 조국 사태 관련 사과가 작전상, 그러니까 정략적인 그런 사과임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6월 2일 날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당대표의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보면서 갖게 된 생각입니다. 하기야마 공작과 작전과 그리고 조작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맥락에서, 그런 차원에서 매사를 처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뒷말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6월 2일 날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된 발언의 끝자락에서 뜬금없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결국 송영길 당대표가 스스로 대통령 선거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모종의 폭로와 기획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일종의 선전포고이자 예고이자 때로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협박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로부터의 협박이다 이런 의미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직계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결혼이 늦었고, 설아의 자식도 없는데,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이 있겠는가? 무슨 그런 큰 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모와 관련된 일에 설령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장모의 일일 뿐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조국 씨와 그 같은 반열에서 다뤄야 된다는 그런 협박을 보통 시민들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 L씨는 송영길 당대표의 그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 씨는 본인 과실이고 결혼 전에 장모 일인데 그것도 피해자 일인데 물타기를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하여간 그쪽 정당 사람들은 늘그 모양입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같은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5일 날설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해왔던 개혁국민운동본부가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송영길 당대표는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을 접하면서 몇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 시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생태탕이 대선 전국에서도 등장하게 되겠구나. 이번엔 생태탕을 넘어서 아구탕, 보그탕, 조기탕 다양한 종류의 버전을 달리하면서 상대방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치열한 네거티브 전략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선거 또한 기획수사를 바탕으로 한 희한한 네거티브 전략을 이 사람들이 꾸미고 있구나. 이런 아마 판단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2002년도 대선을 뒤덮었던 이른바 김대업에 의한 X파일 사건입니다. 당시 병력비리 민간 수사관이라는 그런 신분을 갖추었던 김대업 씨는 수만 건에 달하는 병적 기록카드를 뒤져가면서 당시에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 씨의 병력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회창 후보의
낙마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김대호 씨는 후에 명예훼손과 무고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대선은 끝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협박성 발언은 또 한 번 대선 정국을 뒤덮을 수 있는 대선 X파일 전략이 이미 진행 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아무튼 생업이 아니라 평생 학생운동과 정치운동으로 살아온 그들의 강점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공작과 작전과 조작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세가 거세어질 것을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권 탄화를 노리는 분들도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대로 또 자신이 잘하는 대로 또 자신이 살아온 대로 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기획수사와 네거티브 폭로전이 왕성할 것으로 봅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그들은 패족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당의 실정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은 늘 낙관론이라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절박한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선거 과정에 대한 선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손 안에 갖고 있는 아주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